더 먹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여러분, 어서 나가봅시다. 제가 원래 1시에 나왔어야 됐는데 막 이것저것을 하다가 이제서야 나왔어요. 진단 키트를 샀습니다. 저희 동네에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지금 편의점에 마스크 사러 들어갔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5개를 사봤어요. 이따가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한 번도 안 해봤어, 혼자서는.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할게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테이크아웃이요. 카드 앞에 두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에크루? 파도요. 에크루의 파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못 사야지 맛있죠? 네. 바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커피로 하나 남은 거 제가 가져가고. 네. 그럼 이거 하나 할게요. 딥슬립. 얘는 떼서 차라탕 넣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되게 먹고 하면서 오케이. 맞아, 이걸로. 네. 유니콘. 안녕하세요. 피치도 너무 귀여워요. 얘도 옛날에 이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갈까요? 이거 같이 드릴까요? 네, 한 개만 부탁드릴게요. 예쁘다. 너무 즐거워서 제가 이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인데 공주 느낌이라고 해서. 웃겨. 화살표가 거울에 비치는 방향으로 감길 거예요. 거울 보시겠어요? 네. 아홉 번. 네네. 네. 사용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딱히 앞뒤가 따로 없어요. 네. 딱 제가 원하던 길이네. 저 그러면 얘 하나랑 얘 하나랑 큰 걸로 하나씩. 네. 부탁드릴게요. 되게 바삭한데. 혹시
와, 오늘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앉아서 좀 커피도 마시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이런 도시의 무법냥이들 비켜라! 어? 왜 비키지? 나는 내일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맛있다. 여보세요. 이제 받았다. 혼자 왔더라. 아, 어머. 네, 지금 키토 김밥에 저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위해 서리태 콩물 두유를 먹고 있습니다. 나 내일 집에서 막창이랑 대창이랑 구워 먹을 거다.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내 집에서 하고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네, 요런 생을 죄송합니다. 지금 얼른 샤워하고 나와서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 가지고 네, 얼른 메이크업에서 나타날게요. 여러분, 전 지금 영상을 찍고 나왔고요. 이렇게 어떻게 나 너무 흥분돼. 지금 네, 오늘 뭐 먹을 거냐면요, 소대창 네, 네, 막창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실 가게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스 준비해주고, 이거 원래 진짜 저번 주인가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이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을 기다렸어요. 랄랄랄랄랄랄라. 음료는 양심상 제로 팡클 소다거든요. 포도맛으로 두 개 준비.
휘비기들 지금 먹을 준비를 싹 해놓고 왔거든요. 지금 밖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느끼하니까 뭔가 불닭볶음면 매운 거랑 먹으면 또 환상의 국.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은 지 지금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좀 여러분 좀 살 빠진 거 티나지 않나요? 오늘 이제 맛있게 챙겨 먹고 나서 바로 이거 먹어줄 거예요. 오늘은 맥스컷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이지만 저의 정말 찐 후기들, 실경험들을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왜 먹는다고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큐빅이들에게 한번 설명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요거는 여러분 아마 이 브이로그 바로 전에 올라간 영상이에요. What's in my bag에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맥스컷 버닝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습관을 통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큐빅이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해줬었는데 사실 정말 전혀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제대로 교정하려고 진짜 요즘에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맥스컷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새로운 옷들도 많이 사고 계시죠? 저도 많이 사고 있는데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다들 봄맞이 준비 저랑 같이 시작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전반적인 거를 다 바꾸기 시작한 지 지금 3주가 조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노력한 결과를 여러분 저의 체형부터 시작해서 저의 뭐 피부 스트레스 수치 등등등등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막 단기간으로 막 무작정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좀 조금씩 생활습관 자체를 좀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 큐빅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먹는 즐거움을 정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우리 큐빅이들에게 요 맥스컷 소개를 해주고 불닭볶음면을 빨리 사온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준비한 것들을 싹 먹어주고 이제 오늘 하루 24시간 알차게 맛있는 거를 먹을 건데 다이어트 체형을 바꾸려면 사실 운동도 중요하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 먹는 거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 저처럼 쩝쩝박사들 먹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식이 제한을 막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무서운 보상 심리 때문에 결국은 식단 관리에 빨리 지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또 입 터짐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평소에도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한 식단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좀 평생 지속 가능한지에 메인 포인트를 두고 끼니를 챙기고 있어요. 뭐 오늘 같은 날처럼 이제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이제 미리 적어둔 다음에 양 조절을 살짝 해가면서 플러스 이렇게 맥스컷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작정하고 이제 날을 잡은 날 식후에 15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세아를 챙겨주고 있고요. 이제 평소에 일반식을 먹을 때도 오늘은 뭔가 조금 지방이 많은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하루에 두 번 세아를 꼭꼭 챙겨서 먹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생활 패턴에 따라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필요한 때에 식후 15분 안에 세알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컷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미 두 통이나 비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 통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완전 MT예요. 이미 제가 두 통을 다 비웠는데 두 번째 거 남은 걸 먹느라고 이렇게 공병도 남아있습니다. 짠 보시면 이게 제일 최신에 나온 패키징이고 이게 옛날 패키징이거든요. 요거는 또 제가 이미 먹고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텐션을 높여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스컷에는요 여러분 녹차 카테킨이 메인 원료로 들어있어서 뭐 탄수화물 커팅,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팅제예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메인 포인트에 주는 게 체지방 연소잖아요. 메인 원료인 녹차 카테킨 성분이 체내의 열을 증가시키면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녹차 카테킨은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및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은 건데요. 뭐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즐기시거나 기름지고 이렇게 자극적인 매운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 BMI 감소, 체지방, 내장 지방 감소를 좀 원하고 저처럼 좀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플리먼트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이제 기름지고 탄수화물 넘치는 이제 식사를 한 후에 녹차 카테킨을 섭취를 해주면 카테킨이 몸속에서 지방 축적을 좀 억제해주고 체내에 지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 최근에 기안84님도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안84님이 챙겨 먹으셨던 것도 이 맥스컷 버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맥스컷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알고 있었는데 모델이 비님이세요. 사실 제가 얘를 두 통씩이나 먹었던 이유는 이제 모델만 봐도 되게 철석 같은 믿음이 들어서 할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픽스를 하고는 좀 찾아봤는데 이제 기안84님도 적절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복근까지 만드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단박했습니다. 이제 제가 왓츠 인 마이 백에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챙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조금 과하게 외식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세 알씩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맥스컷 버닝만 믿고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먹을 것처럼 칼로리 막 고지방 막 탄수화물 덩어리 막 지방도 막 이런 거 이제 식단을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속도 있는 체중 감량은 힘들어요. 실제 여러분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저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벌써 세 통째 먹고 있는 거겠죠? 적절한 식단 그리고 운동 귀찮아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러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 거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간단한 홈트라도 꼭 병행을 해주시면서 요 맥스컷 버닝과 한번 함께 해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내려가서 맛있게 먹고 일단 편의점에 가서 불닭볶음면을 사오고 맛있게 먹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도 제가 곧 유니폼 프로필 촬영을 날이 조금 풀리면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니폼들 좀 대한항공이랑 에미레이츠고 유니폼 싹 꺼내서 정리 한번 해주고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내 뭐 먹을까 지금 내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일단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볼게요. 또 여러분 봄에 또 오래간만에 유니폼들 또 입어주려면 제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을 할 때까지 맥스컷 버닝이랑 쭉 함께 해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얼른 편의점에 다녀올게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뭐야 저희 언니랑 같이 캠핑에 갔다가 언니가 이렇게 해준 너무 맛있는 거야. 이렇게 푹 찍어서 세 판 먹을 거야. 세 판 어떡할 거야. 진짜 막창이랑 대창이랑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집 안에서 이런 냄새를 풍기면 안 되거든요. 저희 여사님 때문에. 여러분 대창은 참소스에다가 양파 띄운 거. 미쳤다. 와. 여러분 전 해질 때까지 이거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
안에 진짜 대박이야. 그러면 불닭 소스를 넣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회초밥을 주고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광어스. 너무 힘들어서 누울라 그랬는데 아 용기가 안 난다. 네, 소파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보셨죠, 여러분? 제가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긴 하지만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진짜 턱 끝까지 내려올 것 같아. 혹시 가족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오믈렛, 요거트 아이스크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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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집에서 사실 해먹는 게 가장 건강한 요리법이죠. 네, 건강한 식재료로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사실 네, 이 배민이라는 너무나 편리하고 이 어메이징한 네,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제가 옛날에는 진짜 배달의 민족에서 정말 하루에 한 달에 진짜 많이 시켜 먹을 때는 진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시켜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anyway 너무나 행복하다. 배달의 민족은 최고다. 대충 그런 말씀. 그럼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방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왔습니다. 요거 나 읽지 마. 요거 프레소. 이거 뭐 요거 프레소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드셔보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대박이다. 행복하다. 난 행복해.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내일은 못 먹으니까 딱 하나만 더 먹는 건데. 여기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분식이 땡겨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거 배떡 로제 떡볶이에다가 튀김에다가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간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0시 22분이야. 그래서 아 요즘에 떡볶이 가게들 다 미드나잇까지는 하자고 봤는데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알레. 가지고 올게요. 오. 오 마이 데이즈. 이거는 꿔바로 부먹스 요만큼만. 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료는 팡클. 저는 두부, 이거 두부 피를 좀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어 매워. 왜 이렇게 매워 오늘?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중국 당면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존. 어제 또 제가 달려줬으니까 오늘은 좀 조절을 해서 먹어야죠. 이거 키토 김밥이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치즈를 올려. 너무 맛있어. 아, 내 김밥 다섯 개는 먹어야 배부른데. 어제 밤늦게 그걸 먹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인체의 신비. 나만의 신비인가? 15분 되기 전에 멕시콘 먹어줄게요. 제가 곧 유니폼 프로필 촬영을 가려고 오랜만에 대한항공 유니폼을 가져왔어요. 오, 이거 드라이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짠!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다. 오케이. 어머, 사이즈가 10. 어, 1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이면 봄까지 열심히 빼면 입을 수 있겠다. 요거 여러분 대한항공 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주소가 보이니까 이거는 빼야겠다.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수지 언니를 응원하며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활발 날기를. 지금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윙으로 하나 보내준 거예요. 최근에 새 거로 윙이 두 개예요. 요 윙은 제가 잃어버렸는 줄 알고 근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제 이 윙을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그녀가 보내주었습니다. 다 한번 이거 이제 제 명찰들이랑 이거 이제 유니폼 입고할 때 다 사진 찍을 때 명찰 제대로 달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에미레이츠 누줌스타랑 이렇게 다 지금 슬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상 비행할 때는 왜 유니폼 촬영을 할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비녀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사진 찍어주시고 나서 뭐 나중에 이렇게 후처리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괜찮을 것 같고 스카프는 뭐 내 샤키트 잘 먹여가지고 하면 나 스카프 매는 거 안 까먹었나? 한번 해볼까? 어머 나 나 스카프 매는 거 안 까먹었네? 이 사람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아 와우, 사이즈가 두 사이즈나 차이 나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에미레이츠 다닐 때 입었던 거 사이즈 12고요. 지금 이건 10이거든요. 10이 맞을 때까지 빼려면 맥스컷 버닝을 열심히 먹어주면서 이제 날씨가 풀리기 전까지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방도 꺼내봤는데 모자도 쉐이프 좀 잡아줘야겠어. 이게 뭐야. 잘 빼놔야지. 는 드라이를 맡기고